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현업에서 유지관리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많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좀 더 대책을 선제적으로 대체로 수립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자리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PSCI 교장, 일반적으로 PC빔 교장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빔 교장의 유지 관리인데 서울시에서 PC박스의 긴장재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긴장재의 손상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PC빔의 유지 관리는 사실 고민할 게 별로 없죠. 일반적으로 유지 관리는 포괄적으로 계획부터 해가지고 점검, 보수 보강, 뭐 성능 개선부터 개초까지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관리 주체에서 하는 유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점검이 아마 핵심, 점검이나 진단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점검이나 진단은 유지 관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사실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점검하는 공간적으로 어떤 제약이 많고 접근성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요즘 뭐 최신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유지관리의 핵심은 모든 유지관리의 목표는 설계자가 설계 엔지니어가 그 교량을 설계할 때의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고 설계할 때 생각한 성능을 유지하는 게 유지관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할 때의 그 사용 환경을 다 만족할 것 같으면 점검이나 진단이 아무 필요가 없겠죠. 성능 개선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설계 조건하고 안 맞으니까 유지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긴장대 손상도 마찬가지겠죠. 먼저 목사 이동 부분들 다 생략을 하고 PCB의 긴장재 부식 관련해서 설계 시에 이미 다 예방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기능은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신 뭐 다 포스텐션 공법을 적용하고 긴장재는 보호하기 위해서 그라우트를 하고 있죠. 설계 시에는 그라우트가 구조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부식 방지 목적으로 그라우트를 하게 됩니다. 또 정착부는 무수축 콘크리트를 시공을 해가지고 주변의 그 염화물이라든지 수분을 차단하게 다 설계하고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공이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긴장재는 개축할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설계 컨셉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PC빔 그것도 제작은 뭐 이렇게 다 하고 있고 긴장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드라우트를 조율을 해서 다 수분이나 공기의 차단을 목적으로 다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환경적인 조건으로서는 다 모든 그 긴장재는 드라우트나 아니면 그 무수축 몰탈로 다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식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 설계한 조건, 환경 조건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PC빔의 유지관리, 고속도로 교량에서는 한 30%가 PC빔 교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지관리에 굉장히 그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문제도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보면 한 뭐 세부지침에 보면 그 상태평가 등급 매길 때 변색이나 벽체 균열 한 요런 정도로 구분하고 있고 최근에 정릉층 고가교 이글 시점으로 해가지고 긴장재의 부식 관련해서 일부 코멘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상태평가를 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철근이나 긴장재 부식 또 단면 손실 플러스 긴장재 같은 하단의 그 유지관리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걱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공사에서 이 연구를 시작을 할 때의 그 목표는 그 의문점은 네 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도 똑같은 어떤 개념으로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긴장재의 부식 위험은 있는가? 공용 중인 교량에 대해서 공용 중인 교량에서 긴장재의 부식 위험성이 과연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긴장재 부식이나 어떤 그라우트의 문제
불안전 총진 같은 걸 점검이나 조사할 방법이 있을 것이냐 또 고민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긴장재 부식 발생 시 교량은 안전한가? 예를 들면 긴장재가 부식되어서 파단되었을 때 교량이 안전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안전할 거라고 생각은 많이 했었습니다만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긴장재 부식을 고려한 유지관리가 하나 있는가? 여기서의 논의점은 긴장재 부식에서 예를 들어서 파단이 됐을 때 긴장재의 네 가닥 중에서 하나가 파단되었을 때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데 보강 과정에서 교량의 공용적인 차량을 차단해야 될 거냐 이게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런 검토를 통해서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서울시도 비슷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마 검토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왼쪽 사진은 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PC박스 교량에서 전단 강봉이 파단된 겁니다. 아마 또 국내에서는 처음 발생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량은 강동대교, 한강을 지나가는 고속도로 교량인데 전단 강봉이 파단되어서 공중운영에 노출되어서 지나가는 차가 걸린 정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이 문제가 발생되어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라우트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충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량 전체의 교량 하나의 교량 전체에 몇천 개의 전단 강봉이 시공이 되었었는데 전체를 정착구를 다 뜯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몇십 개는 그라우트가 충전이 안 되어 있었고 대부분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보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그라우트를 재충전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PC 분야는 여러분도 있겠죠. 전단 강봉 같은 경우는 다 아시죠. FCM이나 이렇게 시공한 교량에서는 전단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아마 교량당 몇천 개씩 아마 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PC빙 교량에서 그라우트나 부식 상태를 어떻게 될 거냐. 실제 고속도로에 시공된 교량들 또 고속도로로 사용하다가 사용 중지된 교량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교량은 공용적인 교량에서 실제 코어링을 해가지고 뚫어봤습니다. 한 28년 공용된 교량에서 뚫어보니까 거의 부식이 없었습니다. 이 교량의 외관 상태에서는 왜 뚫어봤느냐 하면 이 긴장재를 따라가지고 일부 균열하고 배태가 누수 흔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교량은 특히 정착 우리 고속도로 초창기 70년대 초반 교량 같은 경우는 정착구가 교량 상면에 있는 교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 차관으로 설계 시공을 해가지고 프랑스 기술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착구가 두 개가 교량 상면에 있었기 때문에 상면에서 그 정착구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가지고 교량 전체로 흐며드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 부식이 될 거냐 한번 찾아보시죠. 거의 사진을 보시다시피 거의 부식이 없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27년 똑같이 비슷한 호남선입니다. 호남선 같은 경우에는 철거 교량에서 가가지고 실제 해체할 때 가서 뜯어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착구라든지 정착구 후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부식이 되었습니다만 내부에서는 그 이상 부식이 발생이 없었고요. 호남선이라든지 앞에서 보여드린 그 동해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 국내 PC빙 그라우트 초창기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 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시공을 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실제 힘을 받는 텐던의 중앙 부분에서는 거의 부식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용이 중지된 교량에 대해서 여러 개 교량에 대해서 실제 그라우트 상태라든지 긴장재 상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혹시 중간중간 질문이 있으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의 교량에 대해서 공정기간 30년부터 해가지고 막 14년까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뭐 이 교량들은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하면은 긴장재 위치를 찾아가지고 코어링을 해서 콘크리트 코어링을 해가지고 긴장재를
노출을 시켜서 노출시키고 기능대를 절단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라우터가 안 보이죠. 그 라우터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부식은 엄청나게 그 부식은 많이 발생된 걸로 보이지만 실제 걸로 보면 표면 부식. 아마 이 그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정도의 부식은 긴장재를 시공을 하고 긴장재 생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라우터를 하는 과정의 시간이 상당 부분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이.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잔류 수분하고 잔류 공기를 통해서 아마 부식이 공용 중에 진행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표면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죠. 그래서 또 절단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뭐 총을 쏘는 것같이 엄청나게 파란 음이 굉장히 크게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긴장재의 손실에도 이런 부분은 거의 아마 일부는 있겠지만 거의 없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계량도 이렇게 그라우트는 거의 뭐 별로 조금 이 부분 충실 정도로 있었지만 표면 부식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그런 정도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만약 노출되었지만 긴장재 부식은 거의 없는 것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노출된 환경에서 시공 중 그 부식 환경에 노출되고 그라우터가 불안정 충이 떠지만 정착구에서 완전히 차단을 하고 상면에서 물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행된 것은 아니고 초기 부식이 일부 진행됐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전단 강봉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만에 파란되었죠. 그 굵은 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위험한 게 이제 스트레스 크로전 크래킹이라고 해서 아주 고장력으로 당겼을 때는 부식이 일부 진행되면 순간적으로 파단되는 그런 사진에 예측이 안 되는 스트레스 크로전 크래킹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험한데 이런 이제 소선으로 시공된 거는 그런 문제는 거의 안 생기죠. 단계적으로 외부에서부터 부식이 진행되면서 가닥으로 파단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황영광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내시경으로 봤을 경우에는 전혀 그라우팅이 안 되어있죠. 실제 그라우팅이 안 되는데 깔끔합니다. 이런 여덟가지 사례들을 확인합니다. 영상강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라우팅은 거의 없었고 표면 부식만 일부 진행되었습니다. 영상강조까지는 70년대 초반 시공한 거랍니다. 미청교 같은 경우에는 84년도에 공용된 88선 교량입니다. 88선 개축하기 전에 폐교된 교량입니다. 이런 것이 그라우터가 제대로 80년대에만 들어서더라도 그라우터는 제대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부식 내용 구성 자체는 이제 긴장 조사한 내용은 그라우터 상태하고 이제 긴장재의 부식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확인을 다 했었습니다. 아마 프린트된 데서 그런 사진들이 자세히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7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도로공사에서 시공한 고속도로에서 시공된 PCB 교량에서 그라우터는 사실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합니다. 80년대 이후부터는 거의 완벽하게 그라우터가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교량을 현장 조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상부에 정착구가 있는 교량 같은 경우에는 긴장재 배치 라인을 따라 가지고 누수가 진행되고 일부 이제 변색이 되고 하는 그런 백태가 발생된 것까지는 상당 부분 상당수 교량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부에 정착된 그런 긴장재 프로파일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없었고요. 문제가 없었던 걸로 미순 경우도 이제 80년대에 준공된 교량이라고 그런 문제 없다는 것을 듣고 이 교량은 2004년도에 준공된 교량입니다. 가장 최근이죠. 이 교량은 전체 한 10m 정착구부터 한 7m 구간을 전체를 오픈을 해봤습니다. 교량이 서 있는 상태에서 전체를 홈카드를 다 제거를 하고 시스간 다 제거를 하고 그라우터 다 제거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긴장재의 상태, 그라우터 상태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거나 정착구라든지 여러 군데 그라우터가 오래 하다 보니까 부식이 아예 없는
논문의 흔적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가끔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긴장대를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진을 8장 찍어서 후추 본 그림인데 실제 긴장제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동영상인데 안 보입니다. 동영상. 아, 이 동영상을 왜 보여드리려고 했는가 하면 긴장제를 노출시키면서 긴장제를 절단을 했습니다. 절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 부식 상태도 알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면이 단면으로 잘린 게 아니고 쭉 그 경사지에 잘렸죠. 이런 부분들은 자르는 과정에서 긴장제가 당겨지면서 쭉 긴 사선으로 경사면으로 잘려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 외에는 긴장력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력이 풀리면서 좀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긴장제 자체가 경사면으로 한 어떤 거는 아주 길게 이런 거는 길게 쭉 늘어지면서 파단되는 절단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긴장력이 유지가 안 되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철근이 절단되듯이 그냥 수직 단면으로 잘려지겠죠.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동영상이 안 보이는 관계로 이렇게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70년대 그 당시에는 드라우터가 사실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식도 일부 진행되었고요. 그렇지만은 공룡 중 20년,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행된 게 아니고 공룡 초기까지 잔류 수분이라든지 잔류 공기에 의해서 부식이 진행된 그런 걸로 판단을 했을 거예요. 정착구 주변 부식은 부적절한 몰탈이 있는 경우, 신수기형부 누수홍리에 있는 경우에는 아주 심각하게 부식된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 뒤쪽에서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조건은 뭐죠? PCB의 설계 조건은 그라우트로 부식 그 공기라든지 수분을 차단을 하고 정착구에서는 무수층 몰탈과 모든 그 부식 환경을 제거하는 게 설계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제대로 마련된 교량에서는 부식의 문제가 전혀 없었고요. 그런 환경이 아닌 교량에서도 부식은 일부 진행되었지만은 교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뒤에 실험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긴장제, 그 다음에는 이제 유관 조사를 해가지고 후 파괴를 해서 조사를 했고요. 다음에 긴장제 파단 시에 거동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공룡 중에 긴장제가 파단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크게 평가 방법은 이제 일단 인위적으로 절단했고요. 단위를 거동하고 교량 시스템에 대해서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설계에서는 거들을 설계를 하고 통 전체 교량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파단에 대한 공룡 중에 통 전체 바닥판하고 다 연결된 상태에서 파단이 되겠죠. 그러면 거동이 설계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따로 실험을 했고 그라우터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리고 긴장제 절단 과정의 절단 후에 거동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실험으로 해봤습니다. 그라우터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그라우터가 완전히 없으면 이런 스무시스도 많이 보강을 했었는데 익스터널 보강한 경우 외부 강선 보강을 한 경우는 그라우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걸 절단을 했습니다. 보강한 교량을 찾아가지고 보강된 긴장제 자체를 절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긴장제 거드가 다섯 개 있는데 다섯 개의 양쪽에 다 익스터널로 보강을 했는데 그 하나 순차적으로 다 잘랐습니다. 자르면서 처짐 변화를 교량의 처짐 변화를 경관 중앙부죠. 중앙부의 처짐을 보니까 자르는 순간에 거드 양쪽에서 두 개를 잘랐을 때 그 긴 2mm 정도의 괴니가 발생됐습니다. 그 작은 교량 거두에서는 2mm, 그 옆에 교량에서는 1mm 안쪽으로 괴니가 발생됐죠. 그라우터가 아예 없는 경우. 근데 이건 수치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력계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량 전체 시스템에서 파단될 거냐, 아니면 그 거두를 하나 들어
그들 하나 독립적으로 따로 있을 때 파단 될 거예요. 완전히 그동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당연히 그드시는 거예요. 실제 개축을 하기 전에 그들 하나 드러내가지고 김양대 절단 실험을 했습니다. 이 교량에서는 이제 실제 이제 경남 중앙구에 코링을 해가지고 김양대를 절단을 시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김양대 절단 전후에 처짐 현상이 약간 바뀌죠. 요 처짐 현상 정도는 어떤 의미냐면은 긴장제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긴장제 로스가 생겨서 그래서 처짐이 증가된 거죠. 긴장제 절단 과정에서 이렇게 면밀히 줄죠. 단일 거두기에서 긴장제를 하나 잘랐을 때 한 0.6mm 평균 한 0.5mm 정도의 변이가 발생되었습니다. 거두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긴장력은 현재에서 3분의 1을 자른 거죠. 66.7%면 일단 긴장력 자체는 3분의 2가 유지된 상태, 3분의 1을 잘랐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뭐 제압, 이것은 실제 제압을 했을 때, 이거는 제압을 가력 시험을 한 거죠. 가력 시험 했을 때 변이는 50톤일 때, 아 5톤일 때 약 한 20% 증가하고 12톤일 경우에는 45% 증가했습니다. 이거 변이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비율을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에 균열이 균열 하중까지 안 갔을 때는 요 그 변이 자체가 크게 증가하지 않다가 균열 하중이 증가 균열 하중 재하중이 균열 하중을 초과하면 변이 확 증가하는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균열 하중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유지관리할 때 의사결정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일 거두만 잘라냈을 때는 저렇고 실제 교량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아마 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긴장제를 잘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동으로서는 안 나타난다는 거죠. 네 개의 폐교량에 대해서 긴장제 절단 실험을 했는데 긴장제 절단 거두, 긴장제 절단 인제 거두에서 다채로죠. 변이 자체는. 뭐 여러 가지 그 중앙부에 자르고 단부에 자르고 다 했습니다만은 거동 변화는 전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PC빈 교량에서 교량이 서 있는 데서 긴장제가 한 거두에서 하나가 전체가 없어져도 교량이 차가 타지 않으면 안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지 관리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 그 거동의 변화가 안 생기기 때문에. 실제 점검이라든지 요즘 뭐 대책 시스템 가지고 아니면 첨단 기술을 가지고 긴장제 상태를 조사하고 그동안 모니터링 하려고 일부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 결과를 보면 전혀 무의미하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무 양상도 없습니다. 긴장력, 절단식 긴장력 유지가 확인되고 절단 과정에서 그동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실교량에서 지금 긴장제 절단 전후에 재하시험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긴장제가 완벽한 상태에서의 재하시험한 결과를 100으로 넣고 긴장제 하나를 절단했을 때, 두 개를 절단했을 때 그동 차이가 5% 안쪽입니다. 변이로 보면 5% 안쪽, 응력으로 보면 7, 8% 두 개를 잘랐을 때도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점검이 인스펙션이라든지 점검이나 진단해서 확인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변이는 변이라든지 응력 같은 경우에는 온도 변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계절적인 온도 변화에서 처짐이라든지 응력의 변화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부 절단에도 이제 앞에 때는 단부에서 절단했을 때 이거는 중앙부는 좀 더 영향이 크겠죠. 그죠? 단부에서는 변이가 요 정도 해도 베이스 되는 어떤 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작기 때문에 크지만 응력 같은 경우는 텐던이 있는 게 텐던 중앙부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재하시험을 하니까 균열이 발생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균열이 생기는 거죠. 긴장제가 두 개가 파단될 경우에 일곱 개 중에 두 개가 파단될 경우에 중차량이 가면 균열이 발생된다. 그런 정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죠? 공정 중에 PC 빔 아니 PC 박스
어느 날 갑자기 균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균열이 발생될 수 있는 공룡 중에 균열이 발생될 수 있는 그 원인은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긴장력이 부족해가지고 휘목력이 초과된 경우, 또 하나는 게 어떤 경우일까? 철근부식. 철근부식 때문에 표면에 부식 균열이 발생된, 콘크리트에 팽창력이 작용되어가지고 균열이 발생되는 경우. 최근에는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어떤 경우는 지료적인 알칼리 골재 반응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 재료 자체의 어떤 내부 또 열화 때문에 생기는 균열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접촉이 안 하기 때문에 거의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딱 두 가지 바뀌었습니다. 긴장력이 부족한 게 또 하나는 부식 균열. 부식 균열은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균열 양상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공룡 중에 균열이 어느 날 갑자기 PCB에 균열이 생겼다. 그러면 긴장력이 부족한 경우 또 하나는 긴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뭐죠? 설계 시에 고려하지 않는 추가적인 가정이 탄 경우, 고속도로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초기에는 PCB의 교량에 난간 방어벽을 가드레일로 했는데, 설계 가드레일로 했는데 공룡 중에 콘크리트 방어 다리로 바꾼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측 거드에 집중 작용이 크게 작용되죠. 그런 경우에 균열이 발생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럼 유지 관리할 때의 전략은 아마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긴장제 한 개에서 6단시 세집량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아마 한 1mm 정도, 뭐 0. 몇 mm도 확인하더라고 했는데 유의미한 의미로도 1mm보다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 아주 작았습니다. 그리고 체진보다는 비행률의 변화가 민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PC 구조기에서의 체짐을 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꼭 하려면 응력을 측정을, 응력 변화를 측정을 해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것은 조금의 의미는 가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도 뭐 여러 가지 그 방향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도로공사에서 정밀 안전 진단 전체 그 보고서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균열 응력을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 그림은 뭔가 하면은 긴장제 손상 한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긴장제가 어느 정도 파단되어 긴장력이 어느 정도 없어지면 균열로서 나타날 거냐 그걸 거꾸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고정 하중만 있는 경우에서는 이런 정도 긴장제가 한 50% 정도가 파단되면 균열이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정도죠. 고정하중 플러스 환하중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정도 20%에서 30% 정도 수준이 긴장제가 파단되면 균열이 발생할 수 있겠다. 요거는 진단보고서죠. 왜?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진단보고서는 시공 단계별로 해석을 해가지고 긴장제를 세운 거죠. 그래서 설계 개념대로 분석한 겁니다. 설계 개념대로 하면 50% 정도의 긴장력이 없으면 균열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교량에서는, 교량 전체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완전히 달라지겠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드 하나 떼가지고 실험한 경우와 그 교량 전체에서 긴장제를 절단한 경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변수를 가지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비부착일 경우, 그라우트가 아예 없는 경우, 긴장제가 아예 없는 경우에 이제 고정하중에 대해서, 고정하중에 대해서 어떤 손상 한계를 무손상인데 2.5mm. 고정 플러스 하중에 대해 요걸 제로 베이스로 고정 하중하고 활화중이 동시에 작용할 때를 기준으로 노멀라이즈를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고정 하중 경우는 거의 없죠. 7mm, 뭐 12mm, 17, 22 이렇게 생기니까 거의 안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거죠. 아주 정밀하게 계측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 요거는 이제 요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단일 거등일 때 고정하중 상태에 있을 때는 0.3에서 손상한 게 0.5 정도 다양한 시기의 교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합을 해보면
한 50%까지 손상이 되면 균일이 발생되겠다. 근데 전체 구조기에서는 고정 화종일 때는 전체가 없어져도 균일이 발생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고정 플러스 화중이 동시에 제어될 경우 고정 화중이 있는 거고 설계 차량이 탈 경우에는 한 10% 정도가 단열 거둘 때는 10% 정도의 긴장재가 손상이 되면 균일이 발생되고 교량 시스템에서는 한 60%.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조를 고려하지 않으면 긴장재의 한 반 정도가 없어져도 균일이 잘 안 생긴다는 거죠. 그만큼 교량이 안전하게 설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량들은 파괴 확률이 엄청나게 낮죠. 그죠? 실제 교량을 테스트를 해보면 바닥방 같은 경우에도 설계 화중이 한 20톤 정도 되죠. 파괴 화중은 한 200톤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로 한 5배 정도, 평균적으로 한 5배 이상 안전하게 설계됩니다. 안전하게 설계되고 시공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설계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단위 거듭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근데 교량 전체를 같이 엮어놓고 보면 굉장히 안전한 구조계로 변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지관리할 때는 이 전체 구조계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비부착의 경우에 이제는 처짐이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나갈 경우에 25%, 50%, 75%, 100% 긴장재를 절단해가면 이렇게 처짐이 증가될 수 있다. 비부착, 부착되는 경우는 그 옆쪽이죠. 중앙부의 응열은 좀 차이 납니다. 변이는 거의 차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라우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긴장재가 파단이 되더라도 긴장재 자체가 국부적으로 긴장재 손실은 발생되지만 전체 구조계에서 긴장재는 손실이 없다. 앞에 긴장재 절단 과정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가로보 역량. 가로보가 있는, 가로보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 한 개 있는 경우는 거의 비슷하고 차이가 없는 거 중앙부에 하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상 있으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량의 거동 과정에서 긴장력의 그 긴장재가 파단되는 과정에서는 중앙부에 하나 정도만 있어도 긴장력은 거동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다. 이런 정도를 확인했었습니다. 바닥판. 바닥판 강도를 왜 분석하면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긴장 그 어떤 가로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떤 변화보다는 바닥판 강도 영향이 큽니다.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바닥판에 예를 들면 설계 강도를 30MPa로 설계했는데 유지관리하면서 많이 열화가 될 수 있죠. 또 유지관리할 때 열화가 되어야지만이 거드 자체에 붓이 공격이 되는 거죠. 그 바닥판이 부스부스인지 하는 걸 거꾸로 이제 강도로 해석적으로 검토를 한 예입니다. 130% 설계에서는 100% 했는데 130%는 공용 기간이 지나면서 강도가 크게 증가하죠. 그걸 모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동결용이라든지 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콘크리트 자체가 약해질 때 그걸 고려해서 했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거드 자체의 영향에 미치는 게 긴장재보다는 바닥판의 상태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정도를 아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비선비하게 아마 지금 실제 설계 개념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 유지관리할 때는 부식 환경이 거드에서 부식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그 부분만 정밀하게 외관 조사를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부식 환경이 만들어져가지고 예를 들어 부식이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걸 볼 경우에는 혹시 모르지만 경관 중앙부 정도에서의 힘 균열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정도는 부식 환경이 완전하게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한 번 정도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정도로 결론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긴장재의 그 부식 환경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되고요. 하나는 청착부를 통해서 부식 환경이 만들어지는 경우, 또 하나는 경관 중앙부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한 누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경우 있을 경우 그 두 가지를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정착구 주변에 뭐 무수축으로 후타를 치죠. 정착구 후면에 그러면 바깥쪽, 바깥쪽에는 이 그 콘크리트 부재 자체가 굉장히 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균열이 발생되는 경우가 아마 꽤 많을 겁니다. 옛날 교량들은. 그리고 신축 연구에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물이 튀고 누수가 흘러내리면 이런 주변에서 받침 주변에 인서트 플레이트라든지 받침 주변에서 전체적으로 균열이 생깁니다. 요거는 이 말은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서 정착 주변에 누수 환경 부식 환경이 조성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교량에서 여러 개까지 보일 수 있다. 실제 이런 강제이기 때문에 강제에서 부식이 되어가지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정도. 이런 부분들은 뭐 시공 잘못해서 노출된 거죠. 이런 정도 확인을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실제 측착구는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들은 부식이 많이 돼가지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갔죠. 이런 부분들은 생착구 주변에 다 부식이 됩니다. 이거는 진단제가 다 없어졌죠. 외부에 노출된 진단제는 다 없어질 정도로 부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위에서 부식 환경이 조성되어서 다 콘크리트를 드러내봤습니다. 드러내보니까 이런 정도 어떤 경우는 이렇게 깨끗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부식이 많이 진행되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정도로 부식된 경우에서는 실제 교량에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보강을 하는 것도 어떠냐 이 내부 상태를 다 열어보고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일부 그 거드에 대해서 외부 강선 보강을 일부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안 하겠죠. 균열 조사를 해보고 문제로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정도로 생기면 이렇게 한번 노출시켜서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아마 가장 필요하십니다. 또 이제 경남중앙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긴장제를 따라가지고 긴장제 프로파일을 따라가지고 누수건제 경우에 균열이 생기는지 또 백태가 생기는지 이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 정착구가 상면에 있는 경우 물이 흘러들어서 타고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관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용 중인 교량에서 이런 것까지 실제 발생되는 거죠. 이런 어떤 경우다? 정착구가 상면에 있는 경우. 정착구가 상면에 있는 경우에는 70년대 교량 외에는 아마 80년대부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나신 고가교는 이제 그런 주입구가 위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거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바닥판을 통해서 바닥판에 관통을 해가지고 바닥판 관통 균열을 통해서 물이 흘러들어가지고 상면에 누수 흔적이 백태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면에서 균열이죠. 이 균열은 부식보다는 시공 시에 과거에 초창기 PCB 교량들은 다짐이 거의 안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부에 보면 긴장제 하면은 골재만 쭉 있는 거예요. 골재 분리된 상태 그런 교량들이 많았고 그런 사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수구 주변에서 이렇게 흘러들어가지고 이렇게 누수건적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마 꽤 있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가 왜 문제가 되느냐 배수구 주변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모든 염화물이 배수구로 모이죠. 그래서 배수구 주변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외체크드는 항상 그 난간 쪽이라든지 중문대 쪽에서는 이렇게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이제 좀 더 이제 진행되면 이제 철근이 부식되고 앞에서 콘크리트에 누수건적이 생기면 좀 더 지나면 제일 외측에 있는 철근부터 부식이 되겠죠. 긴장제부터 부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철근이 부식되어서 나타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경우 있죠? 부식 환경이 만들어져가지고 철근이 일부 부식되고 있으니까 긴장제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할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충돌 때문에 노출되는 경우 이거는 시공 시에 뭐 다짐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옛날 경우도 이런 게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10년, 20년 두고 사용을 했죠. 근데 지금 같으면 바로 다 보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정도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인단 세부 지침에는 외관조사, 유관조사 위주로 있는데 사실 요거밖에 없습니다. 비파괴 조사 뒤에 정리했습니다만은 조사 방법 없습니다. 최첨단 기술로도 안 됩니다. 왜? 긴장되는 시스 콘크리트로 다 싸고 있죠. 그 콘크리트 내부에 철근이 있죠. 철근 안에 시스가 있고 그라우터 있고 그 안에 긴장재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학교에서 막 된다고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해보면 실내 실험실 수준에서는 됩니다. 철근이 안 복잡하고 아주 단순한 구조계에서는 가능한데 실교량에서는 불가능하다. 개체 모니터링은 실제 뭐 개체 시스템 많이 개발하고 있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적어도 부식 환경이 만들어져서 부식이 되려면 3, 40년 지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개척을 한다는 게 실효성이 없는 거죠. 긴장 조사 방법은 여러 가지 최신 기술을 이 보고서에 있는 걸 가지고 다 하나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라운드 실수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되어 있고 부식고 이런 건 생착하는 구멍이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걸 실교장에서 조사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주 부식 환경이 부식이 위험한 구간에서는 굉장히 복잡하죠. 특히 정착구는 철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들이 안 통합니다. 단 하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시공할 때 부식 센서를 묶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식 센서가 몇십 년을 갈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스공사 같은 데서 부식 센서를 만들어가지고 가스 배관 같은 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주 간단한 구조계고 이 교량에서는 아주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부식 조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비파괴 조사는 별로 없으니까 부식 위험이 높은 부리에서 집중 조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생착도 보호모터나 결제 균열 방락이라든지 긴장재 주변의 철근 부식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가지고 정밀 점검, 정기 점검할 때 그 정도만 해도 교량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PC박스 교량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올해 작년부터 일부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긴장재의 부식 위험성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은 우리 고속도로 교량에서는 PC박스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긴장재의 부식도 있지만은 상부에서 예마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바닥판이 여러 개 되면 일반 거드 교량에서는 바닥판 하나하고 거드하고 분리되어 있죠. 바닥판만 리플레이스가 가능한데 PC박스는 그게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또 상부 설계부에서도 긴장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상부에서 이제 바닥판이 있으면 바닥판만 가지고 유사히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데 PC박스는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해양 환경에서의 부식 때문에 긴장재가 부식된 경우는 많이 보고서가 되어 있죠. 파단된 사례들도. 아마 근데 서울시는 해양 환경이었기 때문에 상부에서의 제설 예마물만 커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에서는 PC박스 아니면 상부에서의 관리 방안은 뭔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재포장하는 경우는 방수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상부에서 좀 안 좋으면 소속형 콘크리트라든지 아니면 고성능 콘크리트를 가지고 교면 포장 자체를 콘크리트 계열로 다 바꿨어요. 바꾸는 걸로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시공 과정에서 하루 저녁에 다 하다 보니까 시공 품질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시공 품질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차단이 문제죠. 서울시도 특히 이제 서울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차단하고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이제 저희들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벼락 무너지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다 쉽게 차단하죠. 정상적인 공학이 문제 생기면 차단하셨습니까? 그런 사례 보면 차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은 담당자들보다는 저기 계신 본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힘을 쓰셔가지고 하시면 아마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면 고속도로에서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균열 모든 형식에서 다 이루어요. 이거는 염화물 노출 등급입니다. 지역별로 추운 지방, 따뜻한 지방 이렇게 네 가지로 고속도로를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 근데 여기서 참고 누수라든지 백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 밑에는 상태 등급이 되어 있어요. 상태 등급에서 C 등급하면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균열보다는 균열이나 이런 부분들은 균열은 대부분 그런 거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노출 등급 대부분 요 추운 지방에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정도로 지금 인지를 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이제 콘크리트 포장으로 개량한 경우도 추운 지방에서 좀 더 많은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판의 문제가, 교면 포장의 문제가 바닥 상부 슬래브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이제 예방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PC박스 구조물에서는 시공 단계에서 제일 크리틱한 교량 형식입니다. 대부분 세그먼트 교량으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합이 되면 안전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PCB면 교량 전체 구조계 해석하듯이 PC박스에서 긴장재가 어느 정도 없어질 경우에 교량에 문제가 생길 거냐를 저희들이 좀 다양하게 해석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제 김재현 과장이요. 지금 공단은 자동차 전용도를 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1970년대 초반에 건설된 PCB 교량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도로공사처럼 성능이 부족한 교량들, 이등교 교량들이 좀 있는데 그걸 철거를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교통 흐름상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교량 성능 개선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지금 도면도 없고 하니까 대부분 박사님이 하신 그 자료를 보고 그때 7mm짜리 와이어를 20m 교량들은 뭐 7가닥에서 5개 정도 해서 거의 한 83% 이렇게 계산을 해서 100% 다 본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하나 중에 대해서 추가 응력을 외부 긴장을 해서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손실률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그냥 그립하든지 초기에 하고 장기 손실률 맞고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강을 하는데 문제는 그 교량 중에 균열이 있는 교량들이 있습니다. PC 거대에 그 손실률을 고려를 못하니까 대부분 안전률도 있지만 100% 보고 그냥 그 추가 하중에 대해서 그냥 고려를 해서 보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계산서를 몇 개를 보니까 대부분 다 100%를 보고 손실이 초기하고 장기 손실만 보고 이제 계산하는데 이게 조금 균열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안에 브리스트레스 양이 어느 정도 손실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 손실률을 얼만큼 손실이 됐는지 가정을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런 거는 도로공사는 어떻게 그런 손실률을 고려하는지 그리고 승급 개선이 말고 승급 개선을 안 한 교량들 균열이 발생했어요. 거저들은 어떻게 손실률 구해서 보강하는지 현대에 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손실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로공사 사례를 말씀드리면 옛날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PC빔 교량에서 경부고속도로 그 교량들에 대해서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균열의 원인이 뭐냐 그걸 찾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저희들이 찾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간 방호벽이 철제에 의해서 콘크리트로 바뀐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초기보다 하중이 커진 경우가 생긴 거죠. 또 하나는 공용 중에 긴장력이 부족한 줄들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제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문헌들이 있느냐 하면 경부고속도로 처음에 시공 과정에서는 30m PCB입니다. 긴장재를 다 30m 잘라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당겼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직선 배치 긴장대는 충분한데 곡선 배치는 당길 공간이 없죠. 길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당겼다. 그래서 상당 부분 예를 들어 다섯 개가 있는데 통째로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두 개가 안 된다. 그냥 그대로 덮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서 위에서의 그 긴장재의 그 전체 길이 그런 고려를 해가지고 위에 한 상부 두 개 정도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보강하는 사례는 있고요. 공룡 중에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또 가려면 안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려고 그러면 보강 하나씩 당기면서 변이 양상이라든지 그동 전후에 당기기 전후에 그동을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조 해석적으로 발생되는 변이하고 교량이 완벽할 때 해석적으로 변이 발생되는 변이하고 그런 부분들은 요즘은 개체하고 재시험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거의 한 오차가 10% 안쪽으로 발생. 10% 안쪽으로 다 나옵니다. 재시험을 하면 그러면 보강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해석적으로 검토하고 그 비교를 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판단할 방법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 교량이 새 있는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부식이 어느 정도 된 건지 그 당시의 시군 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공룡 중에 구조개가 바뀐 게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과보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 번 할 때 재료비보다는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더 보강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를 할 때는 필요한 경우보다는 시공 품질도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실제보다는 필요한 경우는 좀 더 플러스를 해가지고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1970년도 한 20m 교량들은 한 1.3m 정도 됩니다. 그것도 경고가 되는데 이게 처음에 압축력에 의해서 단면이 결정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보강을 하려니까 또 이게 100%로 살아있는지 이것도 모르니까 이 가보강도 조금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교량 전체 구조 설계 시에는 가보강의 개념이 단일 거드 개념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가보강이 되는데 공룡 중에는 아무리 당겨도 문제없습니다. 예, 바닥판이 전체 구조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보강 압축 파괴 이런 부분들은 아직 상부에서 문제가 아직 됐습니다. 네, 기술혁신센터의 주재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박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PLC 아이거더 교과 같은 경우에는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유해 요인들의 유입 경로를 정착부라든지 예전 교량 같은 경우는 상면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상면에 있는 경우, 배지구 주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 PLC 박스거든 특히 PSM FCM 공법으로 잭마트 교량 같은 경우에는 잭마트 이음부를 통해서 염화물이나 제설제가 유입될 경로 그 가능성이 크고 또 벤트가 상면에 노출되어 있는 물론 매립되어 있긴 하지만 상면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부식을 유발하는 요인 유입 경로가 더 PSI 아이빔보다는 좀 더 다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PSI 아이빔 같은 경우도 그라우트 충진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 부식 유해 요인이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PSI 박스 버드교도 그라우트 충진 결함이 있을 때 좀 더 부식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는 않은지 또 이런 거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을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도 도로공사에서도 PC박스 유지관리 전략을 상면 교면 포장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세그먼트 교량이 있건 어떤 교량이든지 부식 유발 인자가 염화물이지 않습니까? 염화물이 들어올 곳은 상면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교량도 마찬가지고 우리 고속도로 교량은 뭐 서해대교나 이런 게 몇 개 교량을 빼고는 공기 중에 염화물 녹조이죠. 그래서 부식 환경이 되는 경우는 한 가지 제설 염화물밖에 없습니다. 도로공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염수 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되었고요.
서울 씨는 조금 늦게 시작했죠.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 벽면 포장의 문제가 되면 바닥만 열어야 되고 상부 슬래브 열어야 되죠. 상부 슬래브가 콘크리트가 완벽하면 물이 안 들어가겠죠. 방수가 완벽하면. 아마 서울 씨는 대부분 아스콘 포장이기 때문에 방수가 어떨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방수의 문제가 아마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방수층이 깨지면 포장이 자주 손상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주 깨지면 아스콘 포장을 하더라도 결국은 방수층을 완벽하게 복원이 불가능하죠. 일반 상부 슬래버가 열화가 되기 시작하면 상부 슬래버 제거하고 콘크리트 다시 치고 그 다음에 방수하고 아스콘 포장하는 게 현실적으로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아스콘 포장 아예 안 합니다. 통째로 다 풀어내고 그 다음에 기존 열화된 콘크리트를 제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통째로 고성능 콘크리트로 포장을 재포장합니다. 그러면 고성능 콘크리트 자체가 콘크리트의 보강, 구조적인 보강 플러스 방수 플러스 벽면 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그멘트 그냥도 옆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죠. 상부에서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조계는 다양하지만 들어오는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세그멘트 변형에서 누수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밀 점검 아니면 정밀 안전 진단 시에 누수 흔적이 세그멘트에 있을 겁니다. 그런 누수 흔적이 없는데 부식되는 경우는 완전히 그 정착구가 아까 우리 PC 강봉처럼 많이 노출된 경우, 공기 중에. 그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산소가 재촉이 되어 있는 부식이 벌어지는 경우고 PC 강봉은 시스관이 없죠. 근데 텐덤 같은 경우에는 다 시스관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 그라운딩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방수 체계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세그먼트의 균열이 없으면 삼중으로 방수가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경우는 위에서밖에 없다. 세그먼트가. 결국은 상면에서의 관리 방향이 관리를 잘해야지 모든 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식 원인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의 강변북로 같은 게 지분에 두목이 이런 경우에는 아마 받침 교체할 때 문제가 되어가지고 세그먼트에 좀 벌어진 그런 사례라고 저는 보지 부식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는 판단을 안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쓰기가 힘들었으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쓰셨는데 결국은 받침 교체하면서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PC박스 구조기에서는 일부러 균열을 유도하려고 해도 안 생깁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이 문제가 돼요. 아마 그 구조 해석을 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침기 벡터 플러스 모든 것들이 폐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균열을 유도하려고 애를 써도 균열이 잘 안 생기는 구조입니다. 다른 질문. 예, 기술 혁신은 더 확률한다. 지금 그 신균열에 대해서 지금 PSCIA는 신균열이 가장 큰 인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박스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박사님이 지금 막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그 2000년대 이전까지는 도로공사에서는 방수의 교량의 방수와 침투식 방수인지 그 아스팔트 방수에는 없었던 걸 알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손상 사례가 있었던 게 있었던지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엔티티가 지금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우리 정은천 고학교 보셨듯이 네. 파단된 사례가 있었으니까 네. 우리가 뭐 가장 외국에서 많이 했던 내시경 조사 같은 거를 네. 좀 도로공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지요? 외부 노출된 텐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타격 조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가능한데 내부 텐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PC 박스 하나에 수십 가닥의 텐들이 있는데 어떤 걸 조사할 거냐, 어느 위치에서 조사할 거냐 또 달라지죠. 서울시에서 정년층 고학교 할 때 비파기 시험할 때 비파기 조사를 할 때 그라운드 상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중요한 게 빠졌죠.
다 조사를 할 때 중앙부도 바깥 그 정착구 주변은 조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근데 부시 환경은 정착구 주변이죠. 예를 들면 정몽천고학교 같은 경우도 제일 위에 상부 거기에는 비파괴 조사 장비가 끝까지 갈 수도 없고 간섭이 돼가지고 못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논문이라든지 보고서 같은 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실험실 수준입니다. 실교량에서 가능되는 경우가 있죠. 노출이 엄청 길게 되는데 중앙부. 근데 중앙부는 부식 환경이 생길 수가 없죠. 결국은 시스가 보호관 담부에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그라우터 주입구 이런 수준에서 정착구 주변에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부식 환경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정밀하게 조사 해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죠. 그죠? 외부 그 노출된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스팔트 방수. 예. 도로공사에서 방수는 옛날에 침투식 방수, 도막식 방수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유명무실하죠. 왜? 대가를 안 줬습니다. 5,000원 이하. 일반 건축 방수 일반적으로 지금 침투식 방수만 하더라도 한 25,000원 이상 평방미터당 그렇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한 2010년 정도 그때부터 대가를 올려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방수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도로공사에서 많이 문제됐던 경우에는 제설 염화물 제설 방법을 바꾸고 난 다음부터라고 말씀드렸던 이미 염화물을 뿌린 상태에서 눈이 오죠. 그런데 문제는 염화물을 뿌리고 나면 다 흡수가 되거든요. 아쉬운 부정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바닥판에 방수를 하고 플러스 아스콘 방수를 하게 되는. 근데 아스콘은 그냥 개념적으로 방수지 실질적으로 공용이 좀 되면 다 방수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수 자체는 실제 방수층 또 뭐 도막식이나 침투식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방수가 제대로 안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난 게 아스콘 포장을 재포장을 해도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 아스콘을 틀어내고 그 내부를 보면 바닥판이 그냥 손으로 긁어도 긁을 정도로 콘크리트가 부스부스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스콘으로 재포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콘크리트로 전부 다 바꾼 거죠. 정책 방향을. 아스콘으로 방법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힘균열 부분을 지금 아이거드에서는 지금 중요 인자로 말씀하셨는데 박스거더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텐던이 끊어졌을 때 과정에서 예. 그거를 적용할 수 있을는지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PCB만 구조개가 단순합니다. 텐던 자체가 몇 개 없죠. 그래서 의사결정하는 게 굉장히 편한데 PC 박스는 사방에서 엄청나게 많은 또 단계적으로 긴장을 하고 수십 개 수백 개 있는 텐던 중에 어디가 파단될지를 아무도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면서 이제 올해부터 해석적으로 이제 시행을 해 나갈 겁니다. 어떤 부분에 부식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파단됐을 경우에 어떤 영향들이 미칠 거냐 구조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몇 개 파단되다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구조를 결항을 가설하는 과정에서 제일 크리티컬한 모든 가설 방법이 가설 FCM, ILM 다 풀 스테이징은 좀 다르겠죠. 근데 풀 스테이징은 많지 않기 때문에 ILM의 런칭 과정에서 제일 크리티컬한 구조개거든요. FCM도 폐합 전 단계가 제일 크리티컬하고 그럼 폐합되는 순간에 안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해석적으로 지금 해나가면 어느 정도 긴장재가 손상됐을 경우 저희들이 이제 판단할 때는 긴장재가 손상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상면에 걸립니다. 상부 승대부에 있는 것들을 프레젠테이지를 무사결정을 해가지고 아마 해석적으로 검토를 해볼 예정인데 아마 안전하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로공사에서도 도마 방수가 예. 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인재가 상면에 염화물 침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기간 동안에 염화물 침투한 부분을 고려해서 예.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포장을 콘크리트로 하면 기존 바닥판의 여러 부위를 다 제거를 합니다. 지금 그거는 말이겠는데 네. 그동안에 누적된 염화물 침투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피스 텐더의 영향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는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PCB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90년대 후반 정도에 도로공사에 그 공사를 하면서 아이랭규랑도 봐서려고 PS10박스 그 아이그도 해봤지만 가장 그게 이제 그 도박식 침투식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도로공사에서 염수 가장 제설에 대해서 저렴한 부분이 또 염수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리티컬 요인인데 네. 그 부분에서 도로공사에서는 어떻게 누적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 누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못한대 누적해서 확산되는 것까지는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것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없고 그래서 많이 여러 가지 진행된 경우에는 상면에서 지금 하고 있고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조치를 할 건지는 이제 나와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좀 멀쩡한 교량 최근에 시공된 교량들은 복합방수를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개선됩니다. 그리고 PC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보다는 콘크리트 포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계적으로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유지 관리할 때는 상면에서의 균열 관리를 합니다. 포장에서의 균열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콘크리트 포장은 균열 관리를 전체적으로 차량 탑재용으로 균열 조사를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다 보수를 다 하고 근데 그 침투를 해가지고 확산되는 까지는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표 질문을 준비를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가 좀 더 자료를 잘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G대학교 하이브리드 구조실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긴장이 되는데요. 원래 그 처음에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때는 김상환 위원님께서 그 내부적으로 그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래서 좀 한번 어떤 연구를 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자리였는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 박사를 마치고 나서 제가 도로교통연구원에서 포닥을 했을 때 그때 그 구조물실에서 제일 높은 데 실장님이 계셨던 분이셔서 제가 같이 이제 발표하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 노후교량 장수명화 연구단이라고 해서 그 노후된 교량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 다양하게 한번 시도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여러 방면들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 팬던 부분은 사실상 하나의 테마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3000년도가 들어서면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나왔던 결과들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냥 소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연구를 하고 나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그 제가 케이블 교량 그러니까 그 아주 국내에서 아주 특수한 교량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다가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노후 교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느낌이 약간 그런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칠대 독자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 칠대 독자가 기침 한번 했을 때 우리 저기 큰 병원까지 데려가야 되느냐 아니면 조그만 병원으로 가도 되느냐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약간 버려진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수많은 그런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으로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연구에 대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하고 그 다음에 연구단에서 나왔던 성과들 지금 4차원대 접어드렸는데요. 한 3년 동안 진행하면서의 어려웠던 점, 그 다음에 성과들, 그 다음에 대외활동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구단의 최종 목적은 그 중소노후교량을 안전하고 공용수명을 연장해서 우리가 좀 비용도 절감을 하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유지관리를 잘 해보자라는 목적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최종 목적이 되겠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로 신규 교량 같은 경우 새로운 공법들이나 PC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 실제 걷어 성능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뭐 50m가 됐던 60m가 됐던 와가지고 실제로 성능 테스트를 하고 그걸 가지고서 쓰고 있는데, 지금 오래됐던 교량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앞으로 그 성능 평가를 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가, 효율적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은 사실 현재 그 이 연구단에서는 수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메인이 일단 노후된 콘크리트 교량의 성능을, 현재 성능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리고 이 콘크리트 교량의 그 보수 보강 방법을 어떻게 성능 평가를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지속적인 문제는 사실상 뭐 도로공사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 이제 교량으로 검증을 해서 검증을 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을 하고 이제 제도화. 제도화라는 것은 이제 이번에 2019년도에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기본법이라고 제정을 기본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기본법이랑 그다음에 2017년도에 이제 시설물 안전법, 기존에 이제 시트법에서 시설물 안전법으로 바뀌면서 이제 정량적인 이것들을 어떻게 더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정량적인 근거를 제시해 보자라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 연구가 되면 이제 1종 교량하고 2종 교량에 대한 어떤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안을 한번 제시하고, 그다음에 3종 및 종의 교량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세부 연구 방법을 보면 일단 현재 국내 교량의 안전성 평가 체계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기본 내하율을 일단 선정을 한 다음에 기본 내하율은 뭐 응력과 그다음에 휠 모멘트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재 기본 내하율을 산정을 하는데, 이게 다 설계에서 나오는 식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교량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보정 계수를 적용해서 현재 상태를 적용하는 이 부분이 이제 차량 제하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공용 내하력을 산정해서 보수 보강을 판단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용 내하력을 산정하는 파트가 전부 다 일반 그 진단 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보강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가 판단하지만, 보수 보강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 설계 기준 이런 것도 따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보수 보강 성능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물론 서울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수 보강 하고 나서 또 다시 차량 제할 실험을 해서 검증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다른 지방 자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 보강 재료를 어떻게 성능 검증된 것을 써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증 실험을 기반으로 해서 좀 신뢰도를 높여서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량 수명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구단에서 하고 있는 노후 교량을 과연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노후 교량은 그 강가상각법의 법적 내용 하한 연수, 그러니까 30년 경과된 교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 재점검 요건인 30년이 경과된 안전등급 C등급 이하. 그래서 이 교량들은 대부분 3종 및 종의 교량에 해당이 되고 좀 2종 교량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교량들을 가지고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과연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 교량 몇 개 해가지고 철거 교량 몇 개 해가지고 이게 전체 우리나라의 노후 교량을 대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셔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국토교통통계연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3종 교량이랑 종의 교량, 노후 교량이라고 정의된 것을 잘 보면 사실상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RC, RC 슬래브, RCT 또는 라멘교, 그 다음에 PSC 이렇게 교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뭐 PSC 박스라든지 슬래브, 그 다음에 강압성교가 있는데, 저 교량들은 일단 제외를 하고 세 가지 교량들이 타입이 제일 많아서 이 세 가지 교량들 타입을 가지고선 어느 정도 그 실험을 해서 어느 정도 하나의 점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선 또 다른 것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그 PSC 교량을 제일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PSC 교량은 공용 연수 43년인 지금 아마 45년입니다. 구로곶과교, 그다음에 47년 된 분성광교, 그다음에 45년 된 47년 된 모전육교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요. DB18하고 DB24, 하나는 서울에 있는 DB18짜리 교량이고,
하나는 강원도의 DB24짜리 교량인데 두 개의 설계 도서랑 봤을 때는 텐던의 양도 그리고 텐던의 위치만 다르지 텐던 강선 숫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텐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봐도 PSC 교량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실증 실험의 전체적인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일단 지금 현재 공용중 교량입니다. 공용중 교량을 성능을 평가하고 지금 현재 정밀안전 진단에서 성능 평가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성능 평가를 수행을 하고 기존의 정밀안전 진단과 어떤 문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단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제한 실험을 해서 뭐 신뢰도 기반의 차량 제한 실험을 좀 더 개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윔을 가지고 장기 데이터를 가지고 나서 이 거동을 좀 더 깊숙하게 보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철거를 해서 가져온 다음에 기존에 했었던 차량 제한 시험과 실질적으로 했었던 것을 부재 단위에서만큼은 확인을 하자라는 게 지금 연구단의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철거 교량 실증 실험 사례 같은 경우는 27년, 28년 된 그 PC 그걸 가지고서 이제 구조 거동을 한번 검토를 했고 다음에 34년 된 PSC 교량을 가지고 또 구조 실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해외 사례보다도 국내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례는 지금 도로공사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퍼런스는 거의 도로공사에서 기존에 했었던 영업사님이랑 했었던 걸 충분히 이용해가지고 저희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된 PSC 교량을 가지고 내하력 평가도 하고 구조 실험도 하고 내부 텐던도 끊어가지고 실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34년 된 교량은 서울시에서 했었던 파트인데요. 이것도 내하력 평가도 하고 또 스마트 내하력 평가라는 것도 제안을 했고 재료 강도도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도로공사의 장점은 도로공사 내에서 있는 실험들을 얼마든지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정 박사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거도 안에서 코어링을 뚫어서 텐던 안에 텐던 상태를 본다. 이런 것을 연구단 측에서 하기 위해서는 공용중 교량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아마 지자체 가서 설득을 하려면 국토부 교통부 장관 보장받아서 할 것 같아서 저희는 사실상 그건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거는 도로공사에는 철거된 교량을 갖고 자르지 않고 그걸 가지고선 하이패스를 통과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신 연구단에서 하는 교량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교량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된 교량을 직접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전에 다양한 실험을 하고 나서 철거 후에 이걸 가지고 검증하는 사례는 사실상은 아무리 찾아봐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좀 많이 진전이 되면 좀 좋은 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체계는 지금 1세부랑 2세부 과제로 나누어져 있고요. 1세부는 보수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실증 실험을 가지고 어떻게 DB를 구축할 것인가가 메인이 되고요. 이세부 같은 경우는 대학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하력 평가를 어떻게 신뢰도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은 교량이 성능이 떨어지는 것, 나이가 들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 기법을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검증하고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세부가 있고요. 그래서 이세부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단에서는 이제 실증 연구를 통해서 그 성능 평가, 그 다음에 보수보강의 성능 검증을 가지고 다양한 요소 기술들을 통해서 제도화하고 실용화하면은 그것이 도구교량 장수명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구를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효과를 확인하라고 하는데요. 이 경제적인 효과는 1단계에서 저희가 경제적인 분석을 하긴 시나리오를 개발을 했고 작년도 3차전도에는 이것을 세 가지 뭐 비용, 수명, 성능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한번 해보자 라고 했고 이것을 그러면은 그나마 처음으로 하고 있는 그 서울시에 서울시에서 그 예측하고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우리도 한번 검증해보자 라고 해서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서울시 그 안전총괄실에서 수행을 한 내용이고요. 안전총괄실에서 24개 교량을 가지고선 선제적으로 유지관리를 한다면 그러면 교량 그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절감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했던 거고요. 여기서 선제적인 유지관리라는 것은 손상이 심화되기 전에 미리 그 유지관리를 하던가 아니면은
손상이 전이 돼서 대규모로 물량이 발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 했을 때 순수한 공사비만 가지고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4개소의 교량을 했을 때는 40년이라는 먼 기준을 봤을 때는 약 뭐 40년 절감에 한 연간에 한 4.7억 정도 24개 교량을 본다면 근데 이것을 연구단에서 하고 있는 3677개소의 노후교량에 다 적용을 하게 된다면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공사비로 따지면 연간 한 100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여기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에서 나오는 요소 기술들을 여기에 반영해가지고 비용으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산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에서 나왔던 주요 성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에서는 실증 실험을 여러 가지로 수행을 했는데요. 뭐 아현 곡과교, 서울역 곡과교, 그 다음에 한남 곡과교, 그 다음에 안양교, 북진교, 용두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량들이 철거 전에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한남 곡과교는 철거를 하겠다라고 하기 이틀 전까지 저희가 전부 다 그 센서랑 이런 걸 달아가지고 철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서울 부시장님이 오시면서 이게 이틀 만에 멈춰지는 바람에 저희가 한남 2곡과는 차량 제한 실험 테스트를 두 번만 하고 철거는 하지 못했던 이런 좀 안타까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다른 교량으로 좀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시에 있었던 여러 개 교량을 가지고 지금 이 교량들은 3종 종의 교량들입니다. 2종도 일부 포함하지만 근데 지금 성능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1종 성능평가로 아주 비싸게 성능평가를 일단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종 성능평가를 3종 같은 걸로 해봤을 때 앞으로 3종이나 종의 교량들은 뭐 최소 비용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자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불어곡과교도 일부 가져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분성광교하고 모조육교라고 강원도에 있는 교량입니다. 이거는 철거 전에 모든 실험을 마쳤고 철거 후에도 대부분의 실험을 마쳐서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온 그런 교량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실증 실험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실험이 왜 필요해? 라는 실험까지도 지금은 하고 있는데요. 재료 실험도 상당히 많은 재료 실험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재료 실험과 구조 실험의 구조적인 성능이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연구 파트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실증된 데이터가 나오면 실증 DB를 하나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는 노후교량 장수명화 연구단에서 실현했던 실험 모든 DB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걸 가지고 각 세부에서 보수보강 평가 절차서 안이라든가 아니면 설계 지침 및 시공 절차서 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사결정 시스템 안 이런 여러 가지 예제집과 이런 것들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엄청 제일 잘 되어 있는 건 도로교통연구원에서 만드는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그 교량 그 진단 지침입니다. 근데 거기서 좀더 개선사항이 있다거나 좀더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을 저기서 통해서 앞으로 또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단에서 만들었던 성과 중에서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용 DB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3D 자동화 모델링 유지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의 시설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교량 전용 DB 시스템은 가장 연구자가 연구할 수 있도록 가장 그 많은 데이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연구를 할 때 필요한 모든적인 데이터를 집어넣다 보니까 교량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그런 재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저희가 뭐 있는 재원이 있지만 없는 재원이 많은 부분은 3D 스캐닝을 통해서 제안을 합니다. 3D 스캐닝을 이렇게 사전에 이게 한남고가거든요. 한남고가를 3D 스캐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전부 다 그 요소를 분리해서 교량들을 선정하고 그걸 가지고 그 3D 도면화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도 군성환경 모조육교도 이렇게 3D 스캐닝을 통해서 만들고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서 3D 도면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최종적으로 목적은 BIM을 통해서 이거를 가지고 가는 거지만 이렇게 하기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상 노후 교량에 그 해봤던 적용 사례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3D 스캐닝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 게 FMS에서 관리하는 모든 교량은 사실상 국내 모든 교량을 점검을 했는가 안 했는가 잘했는가 이것만 판단하는 기준으로 FMS를 사용하게 돼 있고 현실적으로 아무리 저희가 같이 시설안전공단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도 시설안전공단에서 갖고 있는 자료도 저희가 받지를 못합니다. 되려 시설안전공단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돼요. 그건 지자체들에서 이제 어떤 뭐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료가 공유가 안 되고 그래서 FMS의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BMS 같은 경우는 일반 국도상의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수보강 및 진단 이력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여기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유지관리 예산 편성을 위한 근거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BMS도 역시 가져갈 수 없고요. 그래서 노후교량 DB는 교량의 한계는 많지만 오픈 자료고 데이터는 실증 데이터를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파트가 이제 노후교량 3D 자동화 모델링이라는 파트는 FMS, BMS, 그 다음에 노후교량 DB에서 전부 다 필요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금 파주시에서 갖고 있는 교량이 아주 뭐 몇백 개가 되는데 그 교량의 사실상 그 형식조차도 잘 모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디에 위치하는 건지도 사실상 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후되고 그 종의 교량으로 빠져있는 교량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원과 손상 이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재원을 통해서 3D로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자 지금 이거는 UI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나오고 컨셉 부분만 나온 건데 아주 간단한 재원을 가지고 기본적인 재원만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아주 간단한 3D 모형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럼 이 3D 모형은 사실상 똑같이 나왔습니다. 대신 재원 2D로는 재원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손상에 대한 정보만 태블릿으로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다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이것만 갖고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교량을 지자체에서 우리가 자 10개의 거더를 다 줄 테니 가서 실험하시오 이렇게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남 함평에 있는. 근데 그 교량을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모든 안전성 검토를 저희가 해가지고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후된 교량을 지자체에서 연구 목적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전에 도로공사하고 성균관대하고 했었던 그런 그 이동식 제하장치를 저희가 좀 더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활용성을 높여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업 테스트까지 다 마쳤고 얘는 직접 가서 저희가 하중 제하를 통해서 실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끔 어떤 업체들은 PC를 자기가 개발을 했는데 그거의 성능을 지금 현재 하려고 하면 50m, 60m 되다 보니까 그걸 가져와서 옮겨서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험을 해달라라는 그런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현장 제하장치를 만들어서 시제품을 했고 올해는 그걸 테스트하고 그 강원도에서 실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든 것 중에서 이제 WIM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파트인데요. 좀 더 개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대한 응답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작품도 제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수보강을 할 때 FRP를 가지고선 보수보강을 했었던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하도 많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지금 시작품도 제작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빅데이터 머신러닝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연구단에서도 상당히 잘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복잡한 구조계를 갖고 있는 교량은 사실상 적용하기 어렵지만 단순한 교량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속도계의 데이터만으로도 그 머신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손상이 있다 없다를 95%까지 찾아내는 게 99%까지 찾아낼 수 있는데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95%까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개발이 현재 됐고 그게 논문으로서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상 유무뿐만 아니라 좀 더 뭐 손상의 어느 위치라든지 손상의 어떤 뭐 형태라든지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도록 그쪽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텐더는 그냥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따로 여기서 요청을 주셔가지고 제가 만든 건데요. 지금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군성광교 45년 된 그런 교량이고요. 지간 30m짜리 교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교량은 DB24 교량이고 도면은 절대 구할 수가 없었고 저희가 표준 단면을 통해서 저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저런 텐던 위치를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하고 실험을 한 다음에 잘라서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교량들이 그 교량이고요. 그 교량을 가지고선 이렇게 그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저기 보면은 저기 파란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슬롯 테스트라고 해서 검증되어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한국이랑 일본에서 많이 실험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은 텐던입니다. 파츠를 해가지고 텐던에 얼마나 장력이 걸려 있는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슬롯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이라도 홍콩, 뭐 한국에서 성능을 확인했지만 여기서는 그 어떤 정형화된 방법은 아닙니다. 안에다가 그 슬롯 스트레스, 그러니까 각 콘크리트를 잘라서 그 안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손을 집어넣은 다음에 손을 이렇게 벌려서 생기는 음력을 갖고선 잔류 음력이 얼마큼 남아있느냐 이거를 사전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저기 이렇게 가운데 4.7 메가파스칼, 4.1 메가파스칼, 3.0 메가파스칼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양쪽에서는 대략적으로 비슷한 음력이 작용을 하는데 3.0이면 갑자기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저쪽 텐더는 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있잖아요. 사전에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나서 저 위치에서 이제 전부 다 파츠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보어라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게 크로스보어 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프랑스 중앙 토목연구소에서 개발된 공법이기 때문에 검증된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자체에서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혜 논란이 있어서 연구 차원에서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서 거기에 나왔던 그 긴장력을 봤는데 아까 전에 박청 학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텐던 안에 12가닥이 들어있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땡겨가지고 얼마큼 있는 정도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도 똑같이 양쪽 두 개는 34% 긴장력이 감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저쪽은 긴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텐던 자체가 긴장력을 전혀 받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텐던이 다 비어있다는 그러니까 텐던이 긴장력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저기 빨간 색깔로 보시는 거를 보면 빨간색 위치를 보면 이제 7개 가닥이 전부 다 들어있는 파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 7개 가닥이 다 들어있는 빨간색 부분을 전부 다, 다 부셔가지고 안에 있는 텐더들이 어떻게 지금 들어있는가 그 중에서 혹시 뭐 여러 가지 긴장력이 빠져있는 게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할 예정이고 그 반쪽짜리 그거는 아마 국토교통기술대전에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크로스보어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덮어가지고 저희는 상당히 그 연구단 평가에서 내부 텐던을 최소한의 파괴를 갖고서 내부 텐던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메꾸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FIB 기준에 의해서 잘 해가지고요. 그거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텐더를 잘랐을 때 실질적으로 모양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CV1과 CV2 같은 경우는 안에 그라우트도 들어있고 그 안에 텐던들도 잘 되어 있었는데 CV3 같은 경우는 안에 전혀 지금 텐던들이 전부 다 가닥가닥 나와 있고 텐던이 힘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텐더를 보면 실질적으로 45년 된 구로국가교를 보면
저게 내부 텐던을 잘랐을 때 모양입니다. 그래서 텐던이 상태가 되게 양호한 상태도 있었고, 자르다 저희는 그 슬라이스로 1m에서 1.2m짜리로 30m 거리를 다 잘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슬라이스를 다 냈기 때문에 위치별로 다 나와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시작점 같은 경우에는 그 텐던 상태가 양호한 부분이 있었고, 근데 어떤 부분은 저렇게 텐던 그라우트가 다 빠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분리를 해서 그라우트를 확인해 봤는데 어디에는 채워져 있고 어디에는 안 채워져 있고 이걸 정량적으로 만들기는 어렵고요. 대신 충전 상태를 보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예 미충전되어 있고 이렇게 남아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미충전된 상태의 그 철근을 가지고 부식량을 검토를 했는데 그 안에 있는 그라우트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는 서울에 있는 구로곡가교, 하나는 강원도에 있는 그 군성가교, 두 개의 그라우트를 빼서 그라우트의 염분량을 확인한 결과 두 개의 그라우트에서는 염분량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든 여기서든 아까 슬래브에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PSCI 거더의 내부 텐던 그라우트는 염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 라는 것도 저희도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생기는 그 교량마다 여러 가지 텐던 인장 실험도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구단에서는 지금 이렇게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고 올해 차년도랑 내년 차년도까지 해가지고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진도점검회의도 하고 있고 자체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도 사실 2주 전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 다음 주 화요일 19일 날에는 도로교통연구원하고도 MOU를 맺고 그다음에 한국유지관리협회 또 그다음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하고도 유지관리를 맺어서 열심히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도로공사하고 우리 누이랑 연구단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 시설 공간에서 근데 그 지난번에 정무총 국가 이후에 PSC 교량에 대한 그 유지관리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도 그 해외 문헌 조사도 하고 또 현장의 그 조사 방법이라든가 또 보수 방법 이런 거 연구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은 국가 연구 기관과 같이 좀 합류해서 아까 우리 도로공사에 오신 저 명의대학교에서 오신 연구원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같이 좀 그 도로공사나 그 국토교통부 또 산하의 연구 분야에서 이 PSC 교량에 대한 연구 부분에 대해 같이 좀 참석해서 PSC 국내에 있는 교량이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장입니다. 오늘 두 분 정말 설명을 그렇게 잘 해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되게 고맙다. 저희 그 공단에서 이렇게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데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조금 좀 궁금한 거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도로공사 쪽의 자료를 먼저 한번 봤고 설명을 다 들으면서도 좀 궁금했던 거는 일본에서 2012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16년도에 지침이 나왔던 거를 도로공사에서 참고를 한 거로 참고문에서 봤는데 네. 그렇죠? 네. 결론 부분이 조금 많이 다른데 네. 일본 거랑 그래서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저희가 다음에 이제 일본 거를 갖다가 발표할 건데 한번 그때도 기회가 되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네. 왜 결론을 다르게 냈는지 일본의 지침하고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명지대에서는 사실 이제 상당히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제가 그 있기로 아마 최초인 것 같은데 대학원에서 이렇게 유지관리 대학원도 만들겠다 네. 그런 것도 최초인 것 같은데 저게 혹시 자료가 지금 상태에서 공유가 되나요? 연구하고 있는 게 저희들하고 공유가 되나요? 보고서로는 의미는
물론 이게 보고서 여가 끝나고 나면은 보고서는 이제 공유가 됩니다. 다 오픈 자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연구 중에는 아마 좀 어렵다. 네, 네, 공유하고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서울시장에서 봤으면 2011년도서부터 이 문제를 고민을 했었는데 중간에 좀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2014년도에 용역을 하고 용역 끝나자마자 사업과 정릉청에서 났었거든요. 고민을 하던 중에 사업이 났었고 지금도 익스터널에 대해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됐고 저희가 준비된 가이드에서 차근차근 대비를 하고 있는데 조치도 하고 있고 있는데 내부 텐더에 대해서는 공부를 지금 해서 5-6개월 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처음으로 외부 도로공사랑 저희가 만들어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국내에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 영국, 이렇게 유럽 중심의 문헌조사를 했고 지금 일본 거를 문헌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차피 같은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발표 공식적인 공유는 안 되더라도 같이 좀 협업 체계를 갖춰 놓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것, 또 저희 현장에서 저희가 겪는 것들을 그리고 또 도로공사랑 같이 좀 이렇게 저희가 교류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연구단하고서도 같이 좀 이렇게 우리 관리하는 데 니즈 같이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더 좀 협업 체계로 네트워크를 조금 더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저 교량 지금 저 크리스트리스 손실됐는데 저기 저희가 아마 강선이 끊어져 있을 거로 추정은 됩니다만 조사할 때 직접 가서 보고 싶은 욕심도 좀 있습니다. 아, 가능하다면 연구단에서 하는 모든 실험은 공개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저희 보시면은 더 좋습니다. 저희 직원들 가서 봐서 직접 봐서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쭉 뭐 이렇게 스터디 하지만 국내에서도 여러 군데서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내고 어떻든 교량에서 사고가 나는 거를 미리 예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발표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벌써 많이 모자라다.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아마 도로공사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수요 예산이 한 50%밖에 공급이 안 된다, 제공이 안 된다 이런 정도인데 어차피 예산이 많이 부족, 앞으로 점점 더 모자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으로 쓸 거냐 하는 게 다 공통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나누고 성과를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오늘 오랜 시간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